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티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91년 8월 16일 새벽이었어요. 충남 보령시 대천동에 살던 김모 씨의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실종됩니다. 김 씨 가족들이 집에서 아기와 잠을 자고 있던 도중 아기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다음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을이 발칵 뒤집혔고요. 주민들이 총동원돼서 김 씨의 아기를 찾아다녔습니다. 아이는 10시간 만에 마을 외곽의 한 논두렁이에서 담요에 쌓인 채 발견이 됐어요. 건강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죠. 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젖먹이 아이가 사라진 사건은요.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었고 가벼운 해프닝으로 일단락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6개월이 지난 1992년 2월 16일 마을에 살던 강 씨의 생후 15일 된 아기가 실종됩니다. 강 씨도 가족들과 아기가 함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였는데 누군가 아이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아니 이 작은 마을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고 경찰과 함께 동네를 샅샅이 뒤졌죠. 결국 얼마가 지난 후에 아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당시 계절이 2월 초에 추운 겨울 날씨였거든요. 태어난 지 15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는 이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죠. 결국 아이는 이 장시간 추위에 노출된 후유증으로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치료 도중에 숨지고 맙니다. 이 2차 범행이 더 충격적이었던 건요. 이 가 씨와 강 씨의 아이였는데 이 집이요. 이 6개월 전에 아기가 실종된 그 집으로부터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범행 장소 가깝죠. 게다가 그렇게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데려갔다라는 수법, 피해 대상 이게 다 봤을 때 이 두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경찰이 간주를 하고 연쇄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요, 당시의 원칙에 따라 비밀 수사를 고수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 발생한 모든 것에 극비를 붙이면서 수사가 진행이 됐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는 1991년, 92년이었기 때문에 CCTV가 없어요. 대중화되지 않았었어요. 그 증거나 단서를 찾기가 힘든 거죠. 목격자도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만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고 4개월 후인 6월 4일 또다시 이 같은 마을에 사는 유 씨의 생후 4개월 된 딸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세 번째 사건이에요. 역시 가족들과 집에서 잠을 자던 사이에 아기가 유괴됐어요. 수색 끝에 아이를 찾았는데 온 몸에 타박상이 있었고요.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했지만 아이는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유 씨의 아기가 사라진 이 지역은요. 두 번째 사건 발생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 이건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죠. 근데 그뿐이었어요. 세 번의 영유아 납치 사건, 두 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당국은 범인에 대한 단서를 한 개도 찾지 못한 상태고 여전히 이걸 비공개 탐문 수사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소수의 인력으로만 이걸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게 됐죠, 조사를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고 3개월이 지났거든요. 1992년 9월 8일이에요. 같은 마을 김 씨의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던 한 산모의 생후 6일 된 아기가 또 유괴가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기가 유괴된 날은요. 산모가 집에 와, 이 김 씨의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하려고 마을로 온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니 이 산모는 원래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또 아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막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또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끝내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20대였던 산모는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총 4차례의 범죄, 한 명의 아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지만 두 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고 한 명의 아이는 실종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피해자들의 집은요, 반경 300m 내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요. 다들 날이 저문 새벽 각자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아이와 자던 중에 납치되었고요. 피해자 아이들은 생후 6일에서 4개월까지 아이로 전혀 말을 할 수 없는 영유아였어요. 그리고 이 영아들은 보령시내의 특정 산부인과에서 출생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바로 이 마지막 요인, 특정 산부인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누군가가 또는 이 산부인과 인근에 사는 사람이 혹시 아이들에 대한 정보, 누구네 집에 누가 태어났다라는 걸 바로 알고 사건을 저질렀을 수도 있죠. 물론 이건 제 추측일 뿐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사건이 계속 발생한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전히 비공개 수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실마리도 없고요. 그러다가 2년 동안 이제 동네에서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사건은 또 잊혀져 가버립니다. 그런데 1차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3년이 지나고 1994년 8월 16일 날 정말 안타깝게 범행이 또 한 번 발생합니다. 마을에 광부 일을 하고 있던 김씨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5살 된 딸이 한밤중에 실종된 거죠. 자, 이게 그 실종된 동네의 실제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5살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의 이제 집이, 김씨의 집이 상당히 좁았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4명이나 됐는데 모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가족이 다 누우면 사실 발 디딤틈도 없는 그런 좁은 상태인데 이 피해 아동이 5살이나 됐으면 꽤 체격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범인이 자고 있을 때 아이를 유괴해 간 거죠. 그렇게 아이가 사라졌고 엄마가 새벽 5시, 6시쯤에 일어나서 보니까 애가 없어져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신고를 했죠. 그런데 아이는 마을에서 1km 정도 떨어진 논에서 발견됩니다. 옷가지가 전부 벗겨져 있었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복부에 예리한 흉기로 찔린 듯한 자국이 발견됩니다. 아이의 시신이 훼손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부검이 필요했는데요. 경찰은 마땅한 이 부검이가 없다라는 이유로 시신이 발견되고 이틀이 지나서야 부검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목졸림에 의한 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아이를 유괴해서 납치해서 목을 졸라서 죽인 후에 예리한 흉기로 복부를 갈랐던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복부를 갈라서 안에 있는 그 간의 일부를 적출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빼냈다란 얘기죠. 그리고 이 간 조각은 사체 발견되고 열흘 후에 이 사체가 발견된 논에서 불과 2, 3m 떨어진 농수로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경찰은요, 이 앞서서 있었던 1차, 2차, 3차, 4차 사건까지는 그냥 어린아이들을 살해하기만 했는데 5차 사건에서는 살해하고 복부를 일부 절개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게 혹시 앞서 있는 사건과 5차 사건은 좀 다른 게 아니냐, 독립적인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5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전에 1, 2차, 3차 차에서는 1, 2, 3, 4차에서는 어린 영유아를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이번 집에서는 사실 그 피해 아동의 동생이 있었어요.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남동생이 집에 같이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좀 이제 좀 몸이 큰
5살 된 이 아이를 유괴했다는 점 때문에 이건 같은 범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다섯 번째 사건은요, 이전 사건과는 다르게 범행 수법이 워낙 끔찍하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대서특필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다섯 번째 사건을 계기로 이 동네에 있었던 앞서서 반경 300m 안에서 벌어졌던 영유아 살인, 유괴 사건들이 한꺼번에 다 이제 수면 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경찰이 불가피하게 공개 수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인근 주민들의 제보가 이제 올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경찰이 마지막 희생 아동의 시체 발견 당일, 이 시신이 발견된 논 근처에서 과도하고 여자 스타킹 그리고 면장갑을 손에 쥔 채 주위를 배회하던 34살의 이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용의자로 붙잡아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뭐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신병자, 난치병 환자를 중심으로 이제 수사를 했어요. 왜 난치병 환자를 이제 용의자로 잡고 수사를 했냐면, 이제 당시에는요, 난치병 환자가 아이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미신 같은 속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특이한 점 때문에 혹시 가족 중에 병이 있는 사람이 가족의 병을 낫게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자, 용의자 이씨, 그는 사건과 접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훈방 조치됐고, 여전히 수사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이 종결되고 맙니다. 이 연쇄 사건이 발생한 곳은요, 당시 대천시 대천동의 그 어떤 부락이었는데, 여기가 상당히 허름한 주택들이 이렇게 모여서 구성이 된 약간 빈민촌 같은 지역이었다고 해요. 약 2천여의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었고, 대부분 막노동이나 어떤 소규모 장사를 하시면서 월세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특성상 주민들의 이사가 굉장히 잦았고, 또 이웃에 대해서도 서로 잘 이렇게 몰랐고요. 왜냐면 자주 이사 가니까. 또한 집들이요, 이렇게 단층 건물로 현관문이 굉장히 허술했어요. 그래서 외부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마을을 관할하는 경찰서도 없었고, 자율방범대가 있었긴 했지만 이걸로 겨우 치안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몇 년에 걸쳐서 영유아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1000가구에 해당하는 많은 가족들이 이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 사건은 이제 대천 영유아 실종 사건이 초동 수사만 확실하게 했더라도 이 연쇄 실종, 연쇄 살인은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이 한 마을에서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남에도 어떻게 공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걸 어떻게 극비에 붙였냐 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논란이 크죠. 물론 공개 수사가 무조건적인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잇따라서 동일한 범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비공개 수사로만 했을 수 있냐라는 거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경찰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게다가 그해 1991년에 발생한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의 파장이 워낙 큰 탓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 일을 좀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다섯 번째 사건의 경우, 다섯 번째 그 다섯 살 아이가 그 사망했잖아요. 범인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루트상 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유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는 단독 범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자기가 이제 타겟이 한 살 미만의 영유아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이렇게 쭉 자고 있는데 보니까 다섯 살 난 아이가 가장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래서 데려간 게 아니냐, 결국 그래도 범인은 같은 사람이다라는 추정도 있었고요. 충분히 동일범의 소행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시차도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1차, 2차 사건의 경우 6개월의 시차. 그런데 모두 같은 날짜인 16일에 발생을 했었고요.
마지막 5차 사건도 16일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뭔가 이게 범인이 무언가 그 날짜에 맞춰서 이걸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발견된 곳도 대천천 변 주변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가랑비가 내리고 흐린 날 발견됩니다. 이 연쇄 영유아 실종 사건은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못지 않은 그 어떤 영유아 실종 사건이었어요. 아주 희대에 계속 기억될 만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2009년 마지막 5차 사건의 공소시효까지 만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풀지 못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죠.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고 아쉬웠던 대천 영유아 실종 사건이었습니다.